이곳은 태고의 원시림. 소슬대는 소나무와 독당근 나무들이 푸른 이끼에 쌓여 황혼역에 아련히 서 있다. 마치 슬픈 예언자의 목소리를 지닌 옛 드루위드의 성자처럼 가슴까지 턱수염 나풀거리는 은발의 하프 연주자처럼 바위 동굴에서 들려오는 바다의 드높고 장중한 소리는 이 태고의 원시림이 그 슬픈 음조로 울부짖는 비명에 화답하는 듯하다. 명작을 찾아서 편 오늘 저희 여행의 출발은 바로 하트포드입니다. 하트포드는 커네티컷주의 주도이며 주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저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집이 이곳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이곳을 막상 방문해 보니 역시나 마크 트웨인이 작가로 성장하고 난 후 이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그의 아내 올리비아와 그리고 두 딸과 함께 15년 동안 살았는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이곳에서 중요한 작품도 많이 썼습니다. 아쉽게도 건물 내 사진 촬영을 금지했던 관계로 직접 사진을 찍진 못했지만 신기하게도 마크 트웨인 가족이 쓰던 물건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의 맨 위층에 올라가면 당구대가 있는 방이 있는데 이 방이 그의 작업실이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 방에서 작업할 때면 낮밤을 가리지 않고 방 안이 연기로 자욱할 때까지 담배를 뽀끔거리며 글을 써나갔다고 합니다. 바로 이 방에서 마크 트웨인은 톰 소여 모험, 허클베리 펜의 모험, 왕자와 거지 등의 미국 문학사를 장식하는 주옥 같은 걸작을 썼다고 합니다. 다음 여행지는 매사추세츠의 콘코드입니다. 작은 아씨, The Little Woman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솔직히 책보다 영화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작은 아씨들은 극장판 영화와 TV 방송으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버전으로 캐서린 헵번이 조 역할을 맡았던 1933년 RKO판, 그리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에이미 역할을 맡았던 1949년 MGN판, 위노라 라이더가 조 역할을 맡았던 1994년 콜롬비아 픽처스판이 있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이 루이자 알컷의 자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감동을 받았었고 꼭 한번 그녀가 살던 집을 찾아가보고 싶었습니다. 올차드 하우스라고 하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과수원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은 그녀가 살던 그 당시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설이나 실제 영화에 나온 집보다도 훨씬 소박하고 작더라고요. 알컷 가족은 1858년에서 1877년까지 20여 년 가까이 이곳에 살았고 루이자는 종종 잡지에 글을 싣고 남성 필명으로 오락소설을 쓰곤 했는데요. 1868년 작은 아씨들을 쓰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아직도 그녀의 방에는 아버지가 짜주신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 위에서 그녀는 작은 아씨들과 그 연작을 써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알콧의 과수원집을 떠나 알콧과와 가깝게 지내던 나사니엘 호선의 생가로 향했습니다. 호선은 우리에게 주홍 글씨와 큰 바위 얼굴 등의 소설로 알려져 있는 작가죠. 호선의 고향은 보스턴에서 북쪽에 위치한 세일럼이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마녀 사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의 역작인 주홍 글씨는 내용상 따져보면 마녀 사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청교도였고 그의 고조할아버지가 당시 마녀 사냥으로 무고한 여인들을 고문하거나 처형하는데 재판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사일 텐데
그는 주홍글씨를 통해 인간의 위선과 편협함을 신앙으로 숨기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정없이 그려냈습니다. 호선은 이곳 세일럼의 터너 스트리트에서 태어나 4살까지 이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옆에 그의 사촌인 잉걸솔 가족들의 집이 있었는데 훗날 일곱 박공의 집, The House of Seven Gables라는 소설의 기원이 됩니다. 아마도 호선은 이 집에 사는 사촌들과 어렸을 적부터 놀으면서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의 생가와 일곱 박공의 집은 대서양을 하고 있는 선착장과 부두가에 위치해 있는데 그 경치가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저희는 호선의 고향 세일름을 떠나 메인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포틀랜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미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시인 한 사람인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가 살았던 곳을 찾았습니다. 롱펠로는 나타니엘 호선의 버드윈 대학교 동창이었고 그와 평생 가까운 친구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는 1847년 대표적인 서사시 에반젤린을 썼는데 친구 호선의 사촌이 이야기해준 아케이리아 연인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썼다고 하는군요. 에반젤린은 제가 학창시절 밤새 가슴 저리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 그런 슬픈 서사시입니다. 프랑스계 아케이디아인인 에반젤린이 주거지역에서 추방당하면서 약혼자 가브리엘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평생 변치 않은 마음으로 그 연인을 찾아 헤매이다가 에반젤린은 한 요양소에서 패스트에 걸려 죽어가는 가브리엘을 만나 그의 마지막 순간을 같이 한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포틀랜드에 있는 이 집은 롱펠로의 외할아버지가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그의 외할아버지 월즈워드 장군은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었습니다. 헨리 롱펠로는 태어난 지 8개월 때 이 집으로 이사와서 33살까지 살았다고 하네요. 오늘날 이 집은 미국 역사 기념물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고 집 뒤에는 롱펠로 가든과 메인주 역사 기념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작을 찾아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